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5시 노란색, 이몽규 선수가 아니죠. 예, 김윤중 선수의 진영은 노란색 7시고요. 이몽규는 빨간색 저그 5시입니다. 여기서 지면 탈락이고요. 이기면 최종전에 갑니다. 자, 우선은 지금 보이는 김윤중 선수는 7시예요. 7시. 예, 자막이 왜요? 아, 이몽규 선수 적으로 바꿔야죠. 자, 이몽규 선수는 저그죠, 저그. 자, 우선은 경기를 지켜봐야겠죠. 어떤 분이 좀 닥치고 보자 새끼들아 이러는데, 그 조용히 보는 것도 좋지만 추천을 누르시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닉 저 새끼 씨발 멋부리면서 커피 먹네. 자, 이러면서 프로반기 오고 있죠 지금. 정찰은 좋아요. 예, 정찰은 좋습니다. 정찰은 굉장히 좋고 김윤중도 신중할 거고 이몽규도 신중할 거예요. 이 두 선수가 패자조에 떨어졌다라는 말, 이거는 진짜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예, 할 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슈드를 앞마당으로 하고 있는 이몽규 선수입니다. 이몽규 선수. 소닉 오빠 캠 좀 내려주세요. 오빠 너무 잘생겨서 집중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닉네임이 소닉 개병신이네요. 노포지 더블 가죠. 에, 시비드로 앞마당이기 때문에 뭐 김윤중이 포지까지 지으면서 벌벌 떨면서 할 필요는 없죠. 에. 자, 앞으로 돌리고 있는 김윤중 피카츄 용세 10개 감사합니다. 자, 정찰을 신중하게 해주고 있는 김윤중 선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면 탈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김윤중도 압박을 느끼면서 경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지금. 네, 이몽규 미네랄벌트 준비하고 있죠. 근데 프로브가 올라오려고 하니까 드론이 조금씩 반응을 해주다가, 예, 소마마짱 스카잉에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아이고, 프로브에게 한 대씩 한 대씩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우선 이러면서 해철이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자, 프로브 본진 쪽 다 확인하러 하고 있고, 캐논 한 개와 넥서스가 올라가고 있는, 자, 김규혜 선수, 아 죄송합니다, 김윤중 선수. 저도 이게 패자조 경기다 보니까, 예, 저도 긴장이 되네요. 네, 레어테크가 올라가고 있고 저걸링 두 기가 나가고 있는, 자, 저그 이몽규 선수입니다. 이몽규 사실 그 얼마 전부터 사실 16강 진출도 하기 힘들고 계속 그러다가 한 4번 5분 만에 16강 올라온 건데 하필 오늘도 2대0으로 예, 김태형에게 지고, 그리고 지금 상대가 김윤중이라는 거. 네, 자, 프로브가 또 들어와서 본진을 다 보고 있는데 뭐 무난하게 저그도 태클을 타고 있고, 저 그 프로토스도 사이버레스코 올리면서 김윤중 스타일이라면 무난하게 그냥 그 다크, 예, 커세 다크 갈 것 같거든요. 네오 일렉트리 서킷이라면. 예, 김윤중 선수도 무리하지 않되 무난한 운영. 예, 두 선수가 조금 힘싸움과 난전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뭔가 이몽규가 뭔가 그 변칙적인, 예, 한번 변수를 한번 두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스파이 올라가고 있는 이몽규 저걸링 좀 찍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닉님 전원주 닮았네요. 예, 저는 전원주 그 아줌마 탤런트 분, 네, 많이 닮았다라는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닮긴 닮았나봐요. 네, 닮았다는 소리 좀 많이 듣는 것 같아. 자, 프로브 한기 잡히고요. 저걸링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뢰탄이 나갔다가 지금 저걸로 오니까 나 빼고 있는데 지뢰탄이 두 기와 프로방이 있고 들어갑니다. 이몽규 들어갑니다. 저걸링이 세 기가량 살았어요. 세 기가량 지금. 자, 세 기가량 들어와서 프로브를 털려 그러는데 적절하게 또 양현찬입니다.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아, 프로방이 잡고요. 저걸링 또 돌고 있죠 지금. 네. 자, 저걸링 두 기. 소닉님 어제 엄마랑 싸웠어요. 엄마는 소닉님 못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잘생겼다고 소닉님 실드 쳐줬거든요. 닉네임이 지랄똥빠네. 네, 정말 지랄똥빠는 소리하고 있네요. 자, 이러면 저걸링이 돌리는데 뭐 그렇게 많은 피해를 못 준 상황이지만 저걸링들이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스파이 완성되면서 해처리 하나 완성된 이몽규 선수입니다. 이몽규 선수. 자, 저걸링 대기. 질럿들이 근데 입구를 자 지뢰탄 다섯 개 나오고 있죠 지금. 네. 하지만 저걸링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는데 이거 안 돼. 오브로드 미리미리 빼고 있는 이몽균대 스파이어가 완성됐기 때문에 무리한 커세어의 어택은 예 커세어에게 놓치는 거거든요. 지금 알아요. 김윤중 선수가 알기 때문에 커세어 안 나가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네. 자 저걸링 다섯 개는 빠지고 있고 스커이 나가고 있습니다. 챔버까지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자 도해철이 더 올라가고 있는데 질럿들은 현재 다섯 기간이 됩니다. 선큰 하나 있고요. 스커이들이 자 컷에 두 기인데 한마 아 이걸 났어 마다라스 깨발 깨라 깨라오 아 이걸 잡히나요 김윤주. 자 다크가 아니라 리버를 준비하고 있는데 방금 전 저걸링들이 좀 숫자가 많아요. 지금 질럿도 나오는 거 알고 아 적절하게 지금 또 질럿들을 끊어주는 이몽규 이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지금. 하, 정말 적절하게 끊어줬습니다. 예, 잘 끊어줬어요 지금. 원할머니 족밥 아 이게 뭐야. 아니 닉네임 원할머니 족밥이 뭐야. 아씨 이몽규가 그에 맞춰서 지금 질럿 한번 한무댕기 잡아내고 히드라들을 모아주고 있는데 이몽규가 뭔가 그 다크가 아니고 리버라는 걸 알면 버로 업그레이드 이런 거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자 커세어들. 자 커세어. 네 오고 있는 히드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커세어들이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공 원주민 명상에 감사드리고요. 예. 뭐 랜딩이 어디? 랜딩 어디 있는데? 랜딩 어디 있는데? 랜딩 이분 랜딩님보다 못생기셨던데 랜딩 이 새끼 장난하나? 아니 진짜 GID로 들어와가지고 저런 드립 치고 있네. 아니 저렇게 치면 어 버로 업그레이드 했죠? 제발 맞죠? 이몽규가 버로 업그레이드 잘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거든요. 이런 리버 조합했을 때 드론들 버로 바로바로 합니다. 이몽규의 장점이에요. 이게 이몽규의 장점이에요. 자 이동합니다. 버로 갑니다. 3, 2, 1 바로! 야 이거는요 예,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금 너무너무 적절하게 이몽규가 막아내고 있는데 히드라 숫자가 적어요. 근데 자 히드라 한 번에 또 터지고요. 이몽규 선수 버로의 센스는 좋았으나 해체를 할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건데요. 히드라들 올라와요 지금. 셔틀 주세요 셔틀. 자 셔틀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히드라 아우 스퀘어를 맞았는데 잘 버티고 있고요. 랜딩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랜딩은 못생겼어요. 페북 셀카 내렸을까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페이스북에 셀카 올렸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나 신고했더라 페이스북. 아니 셀카 올린 거 보고 신고했더라 음란물로. 아니 이거 진짜 웃기려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페이스북에 내가 셀카 올렸는데 누가 신고했어. 장난하나 진짜. 아니 도가 진짜 넘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내 셀카 올렸다가 그걸 신고하면 어떡해. 아씨 셔틀 또 들어오는데 히드라들이 있어요.
이쪽도 히드라인데 버로우했다가 딱 풀어가지고 잡았어. 아! 셔틀 터졌습니다. 새 쪽에 닭 한 마리 해체를 계속 두둥기고 있는데 원할머니 족밥 배웅수 18개 감사합니다. 원할머니 연보성 선수 방 큰손이라고요? 아 그래요? 큰손 저도 아 저는 손이 좀 작네요. 네. 자 질럿들이 돌고 있는데 커서야들까지 내려오고 있고 히드라들 자 커서야기 두드려 맞고 있는 히드라들이 가고 있습니다. 히드라들 가고 있고 자 미리 버려되어 있는 저글링으로 미리미리 그 예 확인을 하고 있죠. 연보님께서 영상이 암술이고요. 해철이 마구마구 늘어나는 이문규 6시에는 히드라들이 셔틀 지나갈 경로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 미리 시합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커서야들이 움직임을 이문규가 미리미리 알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김윤중 선수도 셔틀을 한번 잡히긴 했습니다만 자 병력 많이 모이고 있고 지금 셔틀 잘못 움직이다가 6시 쪽 왔다가 그대로 터져요. 원할머니 소닉 배우상이 감사합니다. 이몽규가 는 게 아니라 7차 스타리그 때부터 이런 버로우 센스는 이몽규 선수를 따라올 저그가 없었어요. 예, 이런 버로우에 그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하는 자 히드라들 오는데 불안합니다. 이몽규 반응 좋은 선수거든요. 반응 좋은 선수예요. 3, 2, 1, 고! 아, 반응은 좋았는데 잡기가 좀 어중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손 빼야죠. 드론 빼야죠. 손 뿌려지는데 셔틀 잡아야 되는데 셔틀 못 잡았고요. 하이템플러의 킬은 7킬입니다. 아 이거는 자 셔틀과 컷에도 올라가는 김윤주 적절하게 피해주고 적절하게 빼는 김윤중 선수입니다. 이건 김윤중이 잘한 거예요. 예. 히드라들 공유럽 되어 있고 자 커세들 연보성님께서 습관이 암쓰고요. 이러면서 한 방을 모아주고 있는 김윤중인데 이문규가 적절하게 방금 셔틀 끊었으면 분위기까지 끊을 수 있었는데 그거는 못했어요. 그거는 못했고 자 히드라들 드론들이 급하게 앞마당으로 붙습니다. 다시 하이브 올라가고 있는 이문규 자 럴커 준비는 안하는데 히드라만 공유로 업그레이드 된 히드라들만 지금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최종전에는 김태형 테란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신 테란 소니코추님께서 영상 커서 한 개 남죠. 오브로드에 드랍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캐논을 이쪽 늘리고 병력 배치하는 김윤중. 예, 뭐 이문규는 드랍까지는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해처리의 숫자에서 가득히 지금 3시 멀티까지 먹으면서 안전안전하게 병력 보고 있는 이문규입니다. 셔틀 물인데요. 파! 김윤중의 경로가 안 좋았습니다. 방금 전엔 네, 안 좋았어요. 질럿과 하이템블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 네. 자 히드라들이 많은데 스톱 뿌려주고요. 거물 항봉준 소닉 몽군 명상이시 감사합니다. 히드라들이 있는데요 지금 질럿과 하이템플러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와요. 스톱도 뿌려주고요. 자 병력도 나와요. 지금 소닉 왔고 연보스 강의 함수입니다. 아홉 쪽에 저글링이 대기하고 있어요. 멀티 뭔지 안 뭔지 시약보가 되어 있는 이몽규 선수예요. 소닉님 나중에 여자친구가 집 살 때 자기 명의로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는데 아니 만약 여자친구가 집을 사면 여자친구 명의로 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사면 내 명의로 하는 게 맞지. 원할맨님께서 영상이 암술이고요. 뭐 당연한 걸 묻냐. 자 공이요 병력들이 지금 예, 여기로 지금 모이고 있는데요. 병력들 많습니다. 자 공유 업그레이드 포지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 저그의 업그레이드는 공유럽의 방유럽이에요. 예. 와 병력 많은데요. 적어도 센터에서 한번 크게 한번 싸울 것 같은데
크게 싸우는데 만약에 좌 셔틀 왔어요. 셔틀 드론들 버로에 있다가 스톰프린 하이템플러 적절하게 위치 확인하고 분진 쪽으로 근데 아드랄린 저글링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싸움에서 자 드론들 여기선 버로 하면 안 돼요. 이문규 버로 하면 하이템플러 스톰프린 버로 하면 안 된다니까. 아 이거는 리버가 아니라 하이템플러인데 버로를 했다가 두드려 맞습니다. 세이 쪽으로 들어갑니다. 저그가 지금 멀티 짓자마자 지금 압박당하고 있는데요. 한방 터지고요. 세이 쪽 지금 네 아 질럿과 드라운들 해처리 깨고 있죠. 해처리 깨면서 세이 쪽을 완전히 지금 예 아 근데 히드라와 저글링도 출발하는 이몽규 럴커 저글링 럴커 저글링 히드라 예 종합 선물 세트 저그가 본진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프로토스 병력 빼고 있습니다. 빼고 있어요 지금. 자 저그의 한방도 강하거든요 지금. 강해요 저그도 지금. 여기서 결판 나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서 결판 나는 건데 저글링 히드라 1분은 아직 안 갔습니다. 아직까지 안마나 쪽으로 아 네 스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프로토스도 자원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고 1부 병력 돌다가 괜히 여기 와가지고 질러 흘리고 있는 김윤중 선수. 자 옵주마 한 마리인데 옵으로도 보고 이건 끊어줘야죠. 안을 네, 다 잡혔어요. 예 지금 이거는 저글링과 히드라 병력 다 잡히고 있어요 지금. 아 에그센스지만 스톰으로 무찌릅니다. 업그레이드 공 이어 김윤중. 자 저글링 나오죠. 소니가 아들 봉준님 병사한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추천받을 때 뭐 저 닮았다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그런 닉네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니가드 봉준 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짜 시발 진짜 하지 마라 그런 거. 죄송합니다. 저도 아까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김윤중 선수가 다시 올 때 준비하고 있는데 저걸님들 공이랄 방 2업이죠. 딸기 레몬 습관이 암슬이고요. 자 한시 앞마당 멀티 준비하는 이몽규. 자 디팔러까지 자 뽑아줄 여력이 안되나요 지금. 아 고마워. 뭔가 기분은 안좋다. 근데 일그러진 소닉 별풍선기 감사합니다. 조합에 있어서 프로토스가 한방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그가 물론 뭐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밀어붙일 수 있는데 이문규가 어떻게 싸우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해처리 많기 때문에. 자 멀티가 근데 빨리빨리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프로토스랑 멀티 타이밍이 비슷한 상황이고 이런 식의 싸움이라면 저그가 조금씩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문규 자 많이 올라와요. 푸른 입수 영상이 암슬이고요. 아니 김규혜 선수가 내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 성상납을 왜 해? 아니 나한테 성상납을 왜 해?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죠. 자 저걸링들 아서 잘 풀려집니다. 잘 풀려져요. 예 배우 소니 배우상 감사합니다. 자 히드라 내기 옵저버 터트리고 센터 싸움에서도 김윤중이 한방이 잘 갖추어졌다고 아까 제가 말했고 조금씩 이문규에 밀린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프로토스가 지금 한시 앞마당 밀면은 프로토스 9시는 잘 돌아가지만 이문규는 아 잘했는데요. 네 그래도 마지막 막기 위해 럴커 저걸링들 히드라들이 이쪽 커널을 통해 나옵니다. 이거 못 막으면은 자신도 가능이 희망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김윤중은 한시 쪽 라인 무조건 뚫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거 뚫리면 네 지지 나와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몽규 그만큼 힘든 경기예요. 이거는 김윤중이 최종전에 가서 김태형과 마지막 8강 티켓을 두고 싸우는 분위기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스톰프레지지만 김윤중이 뭐 하이템플러로 너무나 병영을 잘 끊어주고 있고
1시 안마당 날아가고 있습니다. 5시 훈남 기관경 와! 아 뭐 그렇게 좋아하니까 좀 이상하네. 한 번도 훈남이라는 소리 못 들은 사람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다시 훈남. 뭐 그냥 그렇네요. 자 질럿들은 아직까지 공유업이지만 저글링 러리커 지어 짜내고 있는 이몽규 선수에 지어 짜내고 있습니다. 잘 못생긴 별풍선, 아, 잘 못생긴 소니 양현찬입니다. 별풍선, 아,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김윤중 이제 한방 모이는데 9시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스타급님께서 배웅상계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추천 한 번씩만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네. 한 번씩 추천 누르면서 그런 드립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시 내 오빠 스티커 감사합니다. 오브로드 마지막 드랍이에요. 마지막 드랍인데 투리버 내리고 질러 드라군 있고 투리버의 힘이 너무너무 세고 이거 막히면 지지 나올 분위기거든요. 예, 이문규 그래도 시간 끌면서 6시 멀티 돌려보려 하는데 이제 김윤정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대로 나가면 돼요. 한방 그대로 나가면 돼요. 정원 입구 영상이 감사합니다. 오브로드 나가다가 악한 두 마리의 아이고 이거는 오브로드 스톰 예측 스톰 예측 스톰 잘 맞아떨었어요. 방금 김윤중 예측 스톰 자 03호 업그레이드까지 되어있는 김윤중 이몽규가 마지막까지 지어 짜내면서 쌓아보고 있습니다. 몽군 비엔나 영상이 감사드리고요. 이몽규가 이번에 16강 또 탈락하면은 우울해질 것 같은데요. 이몽규 뭔가 그 이몽규 선수가 계속 그 리그에서 부진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지금 계속 부진을 하고 있는데 양념찬입니다. 배웅상기 감사합니다. 아 리버 아칸 마지막 한방 뭐 빈집을 들어와보지만 질럿들이 너무나 공상업 업그레이드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잘 맞고 있고 유찬 닮은 소닉 스틱강이 감사합니다. 6시 볼지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럴커들이 있지만 옥저버까지 둥둥 떠있는 상황에 이거는 뭐 스톤까지 뿌려대면서 막아주고 있는 프로토스거든요. 지지가 나와요. 최종전에 김태형과 김윤중이 8강 티켓을 두고 싸웁니다.